아빠, 오늘 뭐 먹으러 가요? 치킨이지. 중국 음식 먹고 싶어요. 에이, 다 먹고 싶다. 니네들 먹고 싶은 거다 먹어.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무스쿠스 뷔페요. 건대점이 평점이 제일 좋아서 거기로 가고 있어요. 프랜차이즈 그런 업종도 좀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나 봐요. 맛이 다 달라. 아, 네. 안녕하십니까. 맛집 리얼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프리미엄 해산물 뷔페 보노보노를 다녀온 이후 보노보노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고 가성비 해산물 뷔페로 유명한 무스쿠스를 방문해보려 하는데요. 평일가 기준 무스쿠스는 23,000원, 주말 가격도 33,000원 정도이고 네이버 예약 시 6% 추가 할인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점들 중 가장 평점이 좋은 건대점을 가보고 있는데요. 평점들이 다른 걸 보니 점바점, 케바케가 있는 듯합니다. 이곳의 위치는 건대역 7호선 3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으며 자차 이용 시 3시간 무료 주차증이 나온다고 하네요. 주차 공간은 꽤 넓은 편이었고요. 여기가 3시간이 무료래.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한번 환승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건대역 3번 출구 앞에 바로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주차장은 B동에 있고 저희가 가려는 무스코스는 A동에 위치해 있어 자차 이용은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늘 쳐다보면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느낌이. 바로 올라오시면은 후문이라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옆으로 돌아가거나 파워당당 모드 장착하시고 그냥 통과해 주시면 카운터가 바로 나옵니다. 저 같은 길치는 찾기가 조금 어렵네요. 입장 전 열 체크는 요즘 어디서든 이루어지죠. 열 체크 후 직원분이 테이블로 안내를 해주십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지난번 보노보노보다 좌석은 넓었고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는 아니었습니다. 평일 점심인데도 저희를 포함한 꽤 많은 손님들이 계셨고요. 음식 코너도 상당히 넓은 곳이라 가족 외식 코스로 괜찮을 듯 합니다. 제일 먼저 야채 샐러드 코너를 공략했는데요. 싱싱하고 푸릇푸릇한 풀들이 무성히 있었고요. 고구마 맛. 살라미 비어햄. 바나나칩과 고구마칩, 견과류와 감귤 통조림, 피클, 요거트와 푸딩도 있고요. 결혼식 뷔페의 단골 손님이었던 모밀 친구도 있네요. 초밥 코너입니다. 슈림프롤, 유부초밥, 오리롤, 광어 친구와 점성어는 숨어버렸네요. 솔방울 한치, 연어초밥은 하나씩 내어주시네요. 아마도 내어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듯 합니다. 조새우 초밥은 빠질 수가 없죠. 광어 친구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얼른 데려왔습니다. 또띠아 종류도 있고요. 창어 초밥도 있네요. 소고기 초밥 역시 외면당했나봐요. 뭐 소스류는 취향껏 만들어서 드시면 될 듯해요. 훈제 연어는 있지만 생연어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고요. 참치는 타닥기로 나오는데 온전한 회종류는 없는 게 보노보노와는 다른 점이네요. 소라와 새우가 같이 뒤엉켜져 있는데 그냥 눈 감아줍니다. 날치알 군함과 연어 군함은 순찰 중인 듯 했고요. 다행히 소고기 전문가가 좋아하는 미소장국은 잘 있었습니다. 멍게 꼬시래기라고 하는데 멍게가 어딨죠? 샐러드 종류는 맛살 샐러드, 파스타 샐러드, 누들 샐러드가 있었고요. 친숙한 잡채도 있었는데 담지 말라고 했습니다. 곰탕과 수프 종류도 여러 종류 있고요. 양성의 수프는 속을 탈래보려고 담아봤습니다. 감자치즈 그라탕, 만두탕수육, 어향가지, 피시볼 테리야끼 튀김, 닭강정. 왠지 뷔페 오면 이런 메뉴들은 손이 안 가더라고요. 여러 종류의 쿠키와 한과도 있었습니다. 지마구와 스콘도 준비되어져 있는데 안 먹어봤습니다. 만주도 있죠? 베이커리 코너인데요. 케이크 종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탈리안 코너에는 피자 두 종류가 있는데 고르곤졸라가 제가 알던 친구는 아니었고요. 콤비네이션 피자도 있습니다. 그 옆에 뜬금포로 골뱅이찜이 있고요. 각종 튀김 종류도 있는데 여기 튀김이 맛있다고들 하더라고요. 우선 처음에 담아온 음식들을 하나씩 맛을 봤는데요. 과연 맛은 어떤지. 뭐 이 맛은 말씀 안 드려도 아실 듯해요. 초밥은 과연 어떨까요? 밥량도 작고 해도 작고 윤기가 잘잘 흐르는 광어의 초밥. 이날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약간의 흙맛이 느껴졌는데 그래도 식감은 쫀득하니 좋았습니다. 슈림프롤은 달달한 소스에 칵테일 새우의 맛이 느껴졌고요. 연어초밥 역시 무난했으며 생연어를 사용한 초밥이라 맛있었습니다. 은근 많은 뷔페에서 실패했던 훈제연어는? 어? 안 비려. 이거 최고다. 훈제연어는 차지고 비린내가 없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최소 빕스보다는 훨씬 좋았습니다. 어때요?
얼마인지 맞죠? 얼마지? 2만 천 얼마인가? 아, 2만 천원 정도야? 몇 개만? 괜찮은데? 왜냐면 가격이 되게 연어룰은 달달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는 맛이고요. 참치초밥은 딱 결혼식 뷔페 느낌의 산미가 강한 초밥이었어요. 한치초밥은 쫀득한 식감과 달달한 밥이 잘 어울렸고요. 두 번째로 가져온 것은 새우장 초밥과 빠르게 없애주지 가뭄의 단비처럼 나오는 광어초밥 그리고 골뱅이를 가져와 봤습니다. 골뱅이는 잘 뽑혀서 그냥 뽑아서 드시면 돼요. 과연 맛은? 비어있는 음식들이 조금 많은 게 아쉽긴 한데 여기가 워낙 가성비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그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들어온 지 40분 정도 지나니까 가출했던 초밥들이 세팅되어져 있네요. 모밀은 찬 성질이 있어 화가 많으신 분들에게 좋습니다. 해산물 뷔페라는 것보다는 그냥 초밥 뷔페? 그냥 기대를 하고 오면 안 되고 23,000원에 한식 코너엔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메뉴들이 있었고요. 아, 조금 특이한 가오리찜이 있었네요. 이곳에서 가장 칭찬을 많이 받는 양념게장도 담아봤습니다. 만두도 있길래 몇 개 담아봤고요. 나가사키 짬뽕은 흔하지 않아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나가사키 짬뽕이야. 꽤 괜찮은 비주얼. 기대가 되는데요. 과연 맛은? 그냥 나가사키 만두는 조금 비주얼에서부터 불안해 보였는데요. 뭐 그렇습니다. 이곳의 시그니처객인 양념게장은 어떨까요? 양념만? 여기에서 가장 맛있었던 게 뭐예요? 올리브요. 그 다음에 맛있는 거 뭐야? 골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무난무난한 것 같아 나는. 전문은 가성비 이것저것 먹을 수 있는 장점으로만 생각하고 와야 돼. 맛있다고는 말 못하겠어. 후식이 빠지면 안 되겠죠. 과일은 다섯 종류가 준비되어져 있었고요. 케이크도 몇 종류 담아봤습니다. 아이스크림도 있어서 가져가려고 했는데 안 되네. 봉을 제대로 뽑으려면 커피까지 드셔줘야 된다는 거 아시죠? 오, 프리마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 보통 뷔페에서 프리마 말고 다른 캡슐 형태의 크림을 주시는데 여긴 좀 특이하네요. 커피는 막심, 프리만 타지마. 이렇게 후식을 준비해봤는데요. 아이스크림은 직원분에게 얘기하니 조치를 해주셨고요. 이 맛은 실패할 수 없는 맛이죠. 내가 다 먹어보고 추천해줄게. 난 빵 맛은 거기에서 먹인 것 같아. 이것만 먹으면 되겠다. 모카가 제일 나. 전체적으로 가격에 만족을 하고서 여기에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냥 가면 되나? 네이버 예약으로 6% 추가 할인해서 총 43,000원이 나왔습니다. 3시간 주차권은 꼭 챙기세요. 자, 오늘 어떠셨나요? 나쁘진 않았네요. 점심 23,000원? 네, 23,000원. 1인당?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맛은 뭐 딱 기억에 남는 그런 메뉴들은 없는데 어느 정도 이제 무난한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연어도 신선했고 애들 있는 집, 애들 청소년들 특히 남자 아이 있는 집은 많이 먹잖아. 가족들 이렇게 와서 먹기는 괜찮겠더라. 이 금액에 어디 가서 이렇게 지난번에 갔던 비노 난 비교했었을 때 어디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가 낫죠. 왜냐면 보노보노는 어정쩡해. 싸지도 않고 그 음식 매뉴얼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너무 세. 거의 인당 6만원인데 그럴 거면은 그 금액에서 조금 더 나 같으면 보태서 호텔 뷔페를 가. 그리고 여기는 그냥 가성비로 딱 알맞게 그냥 운영하는 적당하게.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빠르게 이게 리필이 된다라는 게 없어서 뭐 한두 가지 정도는 좀 광어 초밥이라든지 이런 거 구경하기가 힘들죠. 되게 쬐끔쬐끔씩 한 점 두 점씩 올려놓더라고. 자, 오늘은 가성비 뷔페로 여러 지점이 있는 무스쿠스를 방문해봤는데요. 이곳의 단점은 리필이 너무 느려서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는 게 약간의 개선점이 필요한 듯 했고요. 가성비만 따지면 그닥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